안녕하세요, 전 그리스예요. 오늘은 제가 인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. 아침에 인도 겨울쯤에는 아침에 되게 안개가 많이 껴있어요. 보여드릴게요. 있잖아요. 너기 아침에 뿌었죠? 하고 너기 완성 안된 건물들. 너기 나뭇잎도 저번에 보여줬던 걸 다시 써요. 좀. 아, 맞다. 저번에 소사이티는 뭐 아파트로 둘러싸인 단지 같은 거예요. 여기 이렇게 나뭇잎도 있죠? 너기하고 잔디가 이렇게 쫙 깔려 있어서 여기서 놀기도 좋아요. 근데 개미집이 너무 많아요. 하고 맨날 이쪽 부분에 깎아주셔서 놀수 있게 돼 있어요. 우리 반지는. 네, 너기가 우리 살 제가 사는 아파트 옆동인 것 같은데요. 아마도 옆동일 거예요. 네, 저거는 이렇게 조금 이제 저 집이 완성되면 이제 이 풀. 잔디들은 저 집이 다 차지하겠죠? 네,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. 건물 아야. 죄송해요, 제가 다시 또 말했네요. 네, 여기 아침에 뿌아져 진짜로. 저기 아까 전에 나뭇잎 안 보인 거 보이세요? 너기 저기 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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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멈춰서 보여드릴게요. 여기 이렇게 뿌에서 이거 뭐지 나무들이 안 보이는 거죠. 저기 뒤에 아파트 하나 더 있네요. 여기 되게 안 가본 곳이 많아요.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. 단지가 엄청 넓어서 안 가본 곳이 많아요. 여기가 여기에 한 3달 정도 됐을 거예요. 우리가 여기에 9월 몇일에 왔으니 9월 3일에 왔으니까 이럴 거예요. 여기 나뭇잎. 네, 여기 나뭇잎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엄청 넓은 것 같아요. 여기 유리창으로 돼 있어요. 여기 이 부분을 꼭 닫아야 돼. 안 그러면 밖에서 다 보이더라고요. 완전 유리로 둘러싸인 것도 있으니까 다 커튼이 사야겠죠? 다 보이 되니까. 네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안개 뿌연 거라 제가 좀 설명들을 해주었는데요. 재밌었나요? 그럼, 하고 있잖아요. 제가, 소사이티를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, 그걸 까먹었어요. 소사이티는 아파트에 둘러싸인 단지라고 생각하면 돼요. 네, 그러면 안녕!